웬만한 아이돌이 부럽지 않은 인기였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로 데뷔하자마자 탑스타 반열에 올랐다는 BJ 박 씨. BJ들 사이에서도 연예인이었다. 뭐 말도 논리적이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으니까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았죠. 예, 우러러보고 막 만났을 때도 롤모델이라 그러고. 그가 진행하는 방송의 실시간 채팅창에선 끊임없이 풍선이 터집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일명 별풍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150에서 200원 무관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15억 정도 넘게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7월 그가 사라졌습니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라지기 전 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DJ 박 씨의 여자친구였다는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몸 여기저기에 피멍이 든 사진입니다. 차별적이게 막 폭행을 하더라고요. 계속 때리니까 이 몸이 검게 변하는 걸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BJ 박 씨라고 합니다. 집에 가니까 그분 동생도 있더라고요, 친동생. 근데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분이 저한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못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어리둥절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에 이렇게 머리를 찢더라고요. 방송 중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곳에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박 씨. 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지한 씨는 지난 6월 친구들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게 맨날 이날 얘기할 때가 제일 무서운데 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물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막 때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때는 막 발로 너무 심하게 밟더라고요. 그날 지한 씨는 갈비뼈 넉대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뇌리에 남은 건 그가 남긴 섬뜩한 한마디. 몸은 보이지만 나한테 기분 나빠. 이러면서 내가 죄인 같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 나갈 때일 테니까 그냥 죽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한 씨는 그에게서 달아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 정도에 이제 그 사람이 방송에서 자기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무섭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껐다고 들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그날도 방송을 했었다는 BJ 박 씨가 그 뒤 돌연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가 사라진 지 벌써 3개월. 지금 박 씨는 어디에 있을까? 제보자는 8개월 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에서 BJ 박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제 200시간을 받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농촌 일을 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혼잣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웃고 떠들다가 카메라가 꺼지면 이제 표정이 싹 변해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는 BJ 박 씨가 그곳에 온 이유는 마약이요, 대마. 본인 외에 7명 해서 유명 BJ들 대마 혐의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이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BJ 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우린 그에게 대마초를 구해줬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만났을 때쯤부터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호기심을 갖고 그 정도에서 있다가 이제 연락을 좀 안 하고 지낸 사이에 본인이 알아서 수급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에 그냥 캠 켜고 2시간 정도 있으면 50만 원은 그냥 받으니까. 방송으로 번 돈의 상당수를 박 씨는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탕진했다고 합니다. 박 씨의 동생 역시 형이 약물에 빠져 지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으로 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모금의 적도 있었고 정신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꽂혀버리는 좀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로 분노조절장애가 엄청 심했거든요.
늘 불안해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박 씨. 그에 대해 동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혼을 여러 번 하셨는데 형이 3살이었고 큰형이 8살이었을 때 새어머니가 23살이었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형들이 말썽 피우면은 좀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많이 혼냈죠. 뭐지 이게. 어머니도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시도로. 그분이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했대요. 자기가 가정폭력을 받고 자라와서 자기 마음속에는 작은 악마가 있는 거라고. 과거 박 씨와 사귀었던 소율 씨는 그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이 베이는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몇 명 사귀어봤어? 이렇게 커플 간에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럼 너 그 전에 걔랑 잤어? 그러면 아니야 나 안 잤어.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아, 말 안 한다고 아, 나 그냥 갈래 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잡아서 조그만한 칼 가지고 오더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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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미 이제 피는 다 났고 대마초를 흡입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당시 그는 소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한 씨가 폭행건으로 추가 고소를 하자 사태 해결을 위해 지인들과 대책회의까지 진행했다는 BJ 박 씨. 이게 합의가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를 마지막으로 논의하다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정리되고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한 씨 폭행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난 그는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수배된 상태입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던 방송 계정을 정리하면서까지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한 지인은 박 씨의 컴퓨터에서 수상한 흔적을 봤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보면 가까운 열혈 팬들 혹은 이제 주변 관계에 있는 채무 관계에 있는 메모장이 있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 그 메모장 하나에 있었던 액수들이 한 3천 플러스 알파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살려달라 하면서 진짜 급하다 해가지고 팬으로서 믿고 빌려준 경우가 많고. 하루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벌면서도 팬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돈을 빌렸다는 BJ 박 씨. 일명 이제 풀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1억 풀어졌다, 2억 풀어졌다는 표현하는데 도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최대 수억 원도 날려봤고 하루 만에. 박 씨는 마약뿐 아니라 도박에도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어딜 그렇게 잘 놀러 가본 적은 없는데 강원랜드를 절 데리고 왔었거든요, 자주. 돈을 항상 잃어요. 무조건 잃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고 그러면 컴퓨터를 켜서 또 한다 그래요. 컴퓨터로도 이제 막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밥 먹듯이 했어요. 거의 계좌 후원을 받다 보니까. TV에서는 별풍선으로 와서 한 잔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받는 개념인데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은 계좌 번호를 띄워놨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개념이었어요. 하루에 막 또 몇십만 원 쌓이면은 또 뿔려보겠다고 바카락히고. 마약과 도박에 빠져 살면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남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팬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은 승자예요. 그리고 이 승자라고 하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가지고 싶어해요. 약이다, 뭐 폭력이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어떠한 문제도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그가 다 묻힌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의 방송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누가 스크린을 합니까? 데스킹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잘못된 방송을 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고소고발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규범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런 식의 콘텐츠 소비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도 역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공론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피해자들은 다짐합니다. 무서워도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반드시 찾아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은 걔는 한 번도 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음 사람을 만나면요, 걔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박 씨. 당신에겐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고 사죄하는 것만이 당신을 믿고 응원했던 팬들에게 당신이 보여줘야 할 마지막 생방송입니다.